흐린 날씨가 이어진 오늘 세종에선 시민 1,500여 명이 가족들과 함께 김장을 하러 아침부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전에선 지역 10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900여 명이 모여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도 열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가족, 친구들과 환하게 웃으며 보낸 주말 모습을 양정진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이응다리가 거대한 김장 행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새 모녀가 배춧잎 한 겹마다 빨간 양념을 버무려 맛있게 담근 김치를 김치통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처음 해보는 김장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니 웃음꽃이 끊이질 않습니다. 맨날 얻어먹기만 하다가 이번에 같이 하니까 또 동생이 좀 잔소리도 심하지만 재밌어요. 그리고 김장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지만 모처럼 이렇게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충청권 시민과 외국인 등 1,500여 명이 참가하며 벌써 9번째를 맞는 이번 김장 행사는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해 서민 경제 부담은 줄이고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김장의 공동체적 의미를 살려 보육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고 시민이 담근 김치는 직접 가져가게 됩니다. 강당에 호각 소리가 울리자 동서남북으로 나눠선 외국인 유학생들이 힘차게 줄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맞춰 단체 줄넘기를 하고 한쪽에선 응원이 한창입니다. 대전 지역 10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간의 교류와 협력을 이끌고 지역 적응력을 높이고자 외국인 유학생 약 900명이 참가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국가 학생들과도 이제 평소에 못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하는 하나의 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기뻐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도 사는 곳이 다른 시민들도 지역의 이웃으로서 함께 일상의 행복을 나눈 훈훈한 하루였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